묵상일기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의로우심을,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다윗, 모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원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답은 순진한 자가 되어지는 것. 누가 순진한 자? 모든 인간은 순진해질 수 없다. 왜?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악한 생각을,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순수함, 깨끗함, 그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순진한 자가 되어줄 수 없고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 곧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진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순수한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의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자리하셔 그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 부르게 내 안에 예수가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것. 주님,
정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를 넣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로움을 주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더더욱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것 죄에서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